오늘은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박영옥 씨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슈퍼 개미이면서 주식 농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불리는데요. 4,500만으로 시작해서 무려 2,000억 원의 부를 이룬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영옥 씨의 책을 가지고 박영옥 씨가 대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한번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하고 계시죠? 주식 투자라는 게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래서 거기서 시세 차익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박영옥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옥 씨가 생각한 주식 투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덮밥집을 합니다. 덮밥집을 하는데 뭐 내가 요리 전공자도 아니고 요리를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덮밥집을 차릴 경우에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덮밥집을 잘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분이 덮밥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그분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뭐 확장하고 더 잘하는 데 돈을 쓰겠죠?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수익의 일부를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의 일부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반도체가 굉장히 뜬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반도체를 몰라요. 뭐 이과도 아니고 문과인데다가 뭐 반도체 전공하지도 않았고 반도체가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내가 이런 반도체 모르니까 직접 사업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모른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은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그 부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그 반도체 기업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재용이나 뭐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경영자, 혹은 뭐 스티브 잡스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이런 세계적인 CEO와 함께 동업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동업을 하고서 그 대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박영옥 씨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특히 언제 커지죠? 주식이 하락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 오래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감이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옥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찰과 소통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조사를 하고 그 기업의 주가 주식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나가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거. 이래야지만 우리는 불안감에 떨지 않고 주식 투자를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박영옥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농산물을 키워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붑니다. 기상청에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 태풍이 농사를 망치겠구나. 그래서 농사지는 사람 다 망하겠네 생각하지만 나는 그 뉴스를 듣고 그 태풍을 대비해서 뭐 하우스 더 튼튼하게 하고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들을 해놓는다면은 당연히 난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서 그 기업을 계속 관찰하고 소통해 나간다면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기업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찰과 소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진실이란 것은 첫 번째, 위기는 항상 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젠가 지나간다. 이 세 가지 진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중에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고 큰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르신다면은 아마 주식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대공황이 옵니다. 전례가 없고 역사적인 하락을 겪죠. 주식시장이 불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무려 이 전쟁으로 6천만 명이 사망하고요. 일본에는 핵폭탄이 투하됩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되죠. 1970년대, 80년대는 오일쇼크가 오고요. 또 97년에 IMF 사태, 2001년에는 9.11 테러, 그리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언급만 한 이 위기들도 어마어마한 크고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 위기에 뭔가 그 주가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나요? 이때랑 비교하면 우리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위기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지워지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위기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고 있죠. 이 위기도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위기는 언젠간 지나간다는 겁니다. 끔찍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극복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까요? 그것은 벽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딱 붙어있으니까 이 벽이 진짜 한없이 높아 보이고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벽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속에 파헤쳐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쏙 빠져버리니까, 위기 속에 머물게 되니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아, 이 위기가 정말 세상을 멸망시키겠구나, 라고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벽에서 한 발짝, 1m, 2m, 3m만 떨어져서 보면은, 이 담장이, 이 벽이 우리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우리는 항상 거리를 유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좀 두고서 이 위기를 나와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분리시켜서 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알게 되죠. 이 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이 위기가 끝나면 결국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 뭐 금융회사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주식농부 슈퍼개미 박영옥 씨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정말 그래야 안전할까요? 내가 계란을 30개 한 판 갖고 있습니다. 이 계란을 30개의 바구니에 남아 담아야지 나는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계란을 운반할 수 있을까요? 30개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30개의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전한 한 개의 바구니에 담는 것이 훨씬 더 계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두세 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2-3천만 원 정도의 뭔가 자금이 있다면 한 개 내지 두 개의 종목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주식을 종목을 막 여러 개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나셨으면 좀 정리하셔서 한두 개 정도로 좀 압축해서 집중 투자하실 것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정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고 큰 수익과 그리고 또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오히려 투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박영옥 씨는 1등 기업에 투자하면은 유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할 것을 초보 농부들에게 권한다고 하는데요. 1등 기업이 유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투자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에 강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2등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한두 건 있는데 그건 정말 이례적인 경우예요. 1등 기업이 정말 윤리적인 어떤 것을 뭔가 크게 위반하거나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자체적인 실수로 내려간 것이지 2등이 막 엄청 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래서 1, 2등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1등 기업이 자산이 많고 시장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여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뭐 비테크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 분석하지 못한다. 주식을 한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등 기업부터 보시고 잘 살펴보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큰 실패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가가 오르는 기업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기업 가치 상승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왜 상승하지? 이걸 파헤쳐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에서 장사를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물건을 파는 것이 좋다. 그런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의 주가가 결국에는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제품 또 이건 또 많이 사용하겠는데? 이런 또 느낌이 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정말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부채 비율을 봐라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건 아니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부채가 많은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투자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것은 건전한 재무 구조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무 구조가 엉망이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면은 우리는 상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주식은 휴지 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하면은 상폐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튼튼한 재무 구조 가지고 그 기업도 자신 있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통장에 돈이 두둑해야 부채 비율이 적어야 돈이 많아야지만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고 여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몰두해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쫓게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은 아, 이 기업은 안전하다. 상폐 당할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부채 비율 100%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50억이 있고요. 부채가 200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그 부채 비율은 400%가 됩니다. 자기 자본 분의 부채로 이제 부채 비율을 산정하거든요. 그럼 부채 비율 400%. 아까 제가 부채 비율이 100%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400%면 4배나 높은 건데. 그럼 이 기업은 부실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기업입니까? 당연히 수치만 봤을 때는 부실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실한 기업일까요? 만약에 200억 원이 차입금이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다면은 이건 부실기업이 많습니다. 이건 부실기업이 맞기 때문에 이 부실기업 투자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같은 부채 비율이 400%라고 할지라도 좋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팔기 위해서 대량의 부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매입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내가 외상금을 줘야 되죠?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부품을 내가 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입금들은 다 매출금으로도 변할 거란 말이죠. 팔면 매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가 왜 증가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처럼 부품업체에서 대량 부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매출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 장사가 잘 되니까 빚을 내서 부품들을 확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사면은 매출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공장이라든지 시설 투자를 위해서 부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공장을 짓는 돈이 많이 드니까 빚을 져가지고 공장을 지으면은 당연히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 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래 성장 능력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아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건 투자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부채 비율이 왜 높은지까지도 뜯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투자에서 막대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신동부 박영웅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먹겠다는 것.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끝이 안 좋다라는 거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잘 모르겠지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무모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빌려서 빚을 져서 투자할 때는 하나같이 확실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거나 이건 정말 확실하다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엄청난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나셔도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저는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 쓸 돈이 쓸 사용처가 없는 말 그대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셔야지만 안전하고 여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그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흘린 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농부들은 이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처럼 주식 투자한다면은 좋은 기업에 그냥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엔 그래서 마음이라고 박영옥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하한가로 가는 주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식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게 사고 팔고 안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주식이 내일 갑자기 하한가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볼게요. 폭우가 오는 날도 있고 폭설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날씨에는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죠. 손님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식당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음식을 팔아야 할까요? 그러면은 100% 망하죠. 식당 문을 닫아야 할 때는 내 음식을 한번 먹어본 손님들이 두 번 다시 안 온다면은 내 음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식당 문을 그때 닫는 것이지 뭐 손님이 좀 적다고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폭설이 온다고 식당 문을 닫는다면은 이거는 그 식당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당연히 모든 돈을 모든 투자한 금액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식당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음식에 정말 자신이 있고 이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이 제 3자에도 검증이 됐다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식당 문을 열고 내 음식을 맛본 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끔 만들어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단골 고객이 늘어나게 됐고 그럼 내 식당의 매출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그 식당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겠죠. 기업 주식 투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주식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만히 시간이 가게끔 기다려 주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주가가 떨어진다고 급히 주식을 팔고 주가가 오른다고 급히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우린 주가가 떨어질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게 살 수 있겠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총 두 개 영상으로 주식농부처럼 투자하라 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